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언제 앉아도 이 세팅은 또라이급이에요. 와 미쳤다. 네네네네. 나 처음 왔는데. 화면 이쁘지. 아 엄청 이쁘네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우선 아 반갑습니다. 이 쓰리샷은 좀 상상하지 못했던 샷인데.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그지 그지 처음이죠. 에. 잠시만요. 랄프야 여기 위에 투명 채팅 하나만 올려줄래? 내가 그거 위치를 지금 까먹었어. 세팅하다가 갑자기 와, 추가한 거라서. 반갑습니다. 아 보성이 잘생겨 보인대요 세팅이. 좋네 조명이. 아니네. 아, 근데 오늘 또 네. 온다고 네. 새로 산 옷 입고 왔어요. 아, 오늘 새로 샀어요? 우리 토크쇼에 또 아니 더 이상 루피 반바지 없는 거야 이제? 아니죠. 아, 오늘 그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뭐요? 저희끼리 단톡에서 예. 코트님이 집 주소 얘기해줬더니 진짜 신선했어요. 예, 근처 타도... 지하철역 알려달라고. 나는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 탈 수 있는데 예. 너무 신선했어. 아니 시간이 많이 남아서 방송 생각하면서 울려고 했는데 예. 결국은 택시 타고 왔어요.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방송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건 맞지. 예, 결국은 택시 타고 왔어요 여러분들. 와,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이렇게 코디오 스타를 진행하게 됐는데 저희 그 고정 콘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방금 합의를 봤습니다. 한 달에 세 번 하기로 했어요. 10일에 한 번씩. 오. 네 그래서 쿤디오 스타, 염디오 스타 이렇게 오늘은 첫 화를 예. 코디오 스타로 한 이유가 뭐냐면 네. 보성이 세팅 좀 배우라고. 아 근데 나 오늘 형이 줄였네. 나 제일 처음 왔는데 오늘 준비한 거 보여준 거 있잖아. 내가 그래서 아 형 나는 못할 것 같다고. 형이 혼자 하라고. 나는 이거 쿤 형은 할 수 있는데. 왜? 아니 오늘 나 코트 형이 준비성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이제 염디오 스타는 예. 아 근데 배웠어요. 돌아가면서 야, 하니까. 예, 예. 아니 근데 배우는 게 기억해. 보성이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세팅을 루트군이 배워가야 되는데 정작 안 왔어. 아니 지금 땀 흘리고 있어요. 지금 형 멘트 하나에 지금 땀 지만 두 줄 흘렸어요. 아니 근데 왜 직원이랑 이런 거 할 때 같이 와야 되는 거잖아. 아 이제 아 맞아. 다음부터 아 맞아. 생각을 못해. 다음에 꼭 같이 와도 될까요? 좋습니다. 아, 진짜? 와가지고 견학 활동을 좀 시키세요. 예, 견학 할게요. 예. 예, 진짜로. 오늘 저희 두탕 뛰었죠. 아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키 마오리 저기 킹기온이랑 네네. 예, 용돈벌이 한번 하고 왔습니다. 용돈벌이. 전 둘 다 봤어요. 여긴 잘 봤고 네. 여긴 진짜 혼자 똥꼬시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뭐 방송 망했느니 너 전노잼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해서 많이 보던데 깽판 치우는 거 잘 봤습니다 여기. 많이 보던데? 형이 그 정말 잘하셨어요. 철구 똥이 일로 왔어요. 네 한 방송하다가 네, 철구업이 네. 딱 이제 올라오길래 아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열심히 좀 더 저식 해야겠다. 아. 조세랑 깨박이랑 셋이서 하고 왔습니다. 아. 무슨 떠오르는 네. 분들이잖아요 보라 쪽에. 맞아요. 보라 걸음마죠. 깨박이 걸음마 예. 네. 소감 한마디 말해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합방 해본 적 없어요. 깨박이랑 친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깨박이는 네. 이제 보성이 또 그런 얘기 또라이급 와감 또 얼마 전에 했습니다. 뭐라고요? 보라 열차. 아, 보라 열차에 네. 탑승을 했는데 그쵸, 네. 사실 깨박이랑 저랑은 깨박이 좀 고정도도 많고 하지만 네. 저희는 사실 꼬리칸이에요. 아~ 네. 설국 열차 치면 그 양갱이 먹는 칸. 그죠 그죠 그죠. 꼬리칸입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네. 자 어쨌건 뭐 오늘 막 방송 잘 마치고 왔고 오늘 또 새로운 또 게스트 분이 또 계십니다. 몰래온 손님 네. 있죠. 네네네. 네, 네. 라디오 스타일 항상 게스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큰 게스트라서 여러분들 야. 예 한 분만 딱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그 이름 목 놓아 불러볼까요? 네.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치에! 아, 형이야 여기 아주 좋죠. 라디오 스타 컨셉이고 뭐하고 하면은 걔네네 뭔가 마주보고 MC들이랑 대결하는 거 보면서 이거지 그냥 뭔가 급조해서 컨텐츠를 신내려고. 나는 좀 약간 뭐 라디오 스타 생각하고 좀 보고 왔는데. 네네네. 아 사실 예전에 저희 둘이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게스트 불러서. 아 몇 명 불렀어요? 그때가 아마 겨울이 가을이 집비였나? 아 큰 애들 있잖아요. 그 특집을 약간. 아 근데 우리 좀 오시죠. 왜냐면 저희가 좀 뚱땡이들이라서 보성이가 안 보이니까 아,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 저희 셋은 아무래도 이제 지코 형이랑 또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 두 그림이 죄군 이후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아 왜 또 얘기해 그거. 아저 진짜 은근 즐기네. 아니 근데 형 진짜로 삐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공지 썼잖아. 아 진짜로? 정치질에서 공지로? 아니 근데 형 바로 뭐라고 하셨던데 이 새끼가 나를 정치해? 어? 에이 그 다 눈에 보이지. 아 정치가 아니고 혹시 오해할까봐. 예. 아니 근데 네. 왜 비비 바르고 오셨어요? 아 요즘은 예. 샵 가서 메이크업도 해요. 아니 그게 깔끔해 뭔가 방송에 임하게 되고 이제 자세나 이제 이런 게.
아, 예, 말씀하시죠. 형님이 네. 진짜로 예전에는 좀 그 불족발 시절만 하더라도 아, 그때는 와, 피지컬이 그때는 그냥 정말 네. 상남자. 예, 상남자 적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오늘도 나는 요즘 코트가 제일 역겨운 게 아까도 요즘 방송 한번 오늘 같이 하니까 어떡하나 몰라서 네. 살짝 봤어. 네. 내가 합방하고 하는 거. 네. 와, 시조새랑 뭔가 대화하다가 말 막히니까 괜히 노잼 프리엠이 싸워가지고 담배 피우고 막 너무하고 그러니까 그냥 시조새 깨발이 같았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사실은 진짜 아. 담배가 말리더라고요 아. 이게 이게 보니까 깨박이는 약간 공격밖에 안 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공격만 하고 진행 안 해버려 정말 계속 공격만 하니까 너무 마이웨이야. 어 맞아요. 그치, 그것도 아. 어떻게 보면 아니 철구 정도 되면 그냥 아 그래 내가 욕받이 해야지 하는데 그치 깨박이한테 철구가 그럴 필요까지가 아니 어? 철구와 깨박이한테 맞아준다고요? 아니 철구 정도면 철구 정도면 아 뭐 뭐 하든 맞아주는데 그치, 깨박이라서 그렇다. 나 이 형님이랑 깨박이랑 하는 거 보고 싶다. 아 나는 깸돌이들이랑 안 하지. 아 진짜 그 보라 감성이 안 나지. 깸돌이. 어 진짜로 안 하지. 와. 아 그럼 형 이제 게임을 아예 졸업하신 거예요? 원래 피버지잖아. 그리고 사실 보라 BJ들은 게임을 서브로 가져가는데 네. 게임 BJ들은 보라를 서브로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형님은 아예 그냥 게임하는 쪽은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본다. 게임도 이제 돈이 안 돼서 돈 되는 것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남대전 할 때 뭐 펀딩해서 게임 이기면 그래도 몇만 개라도 땡길 수 있을 때. 아, 어, 오로지 품만 보고 간다. 게임이면 뭐 술자리 왕게임까지는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게임은 없다. 어? 요즘 왜 진행 왜 이래? 아니 아니 받아줘! 아니 이건 너무 받기가 힘들잖아. 아 싸인 게 있어 내가 봤을 때. 아, 무행토 들어갔더니만 마탱이 갔네. 오! 어, 마탱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 형 갑자기 또 왜요? 무행토로 또 갑자기 또 선회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나는 엔터 생각 1도 없었는데 내 친구잖아. 친구가 뭔가 비글즈 들어가서 빅파이 공개하고 아~ 머리 고속도로 밀어버리니까 자극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뭔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또 그 얘기 했습니다. 네. 최근한테 야 네. 구나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무조건 엔터 들어가야 돼. 무조건 크루 생활 해야 돼. 네. 제가 못 박아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둬요. 진짜 나는 좀 최근 막 그러는 네. 거 보고 네. 안타깝다. 와 아니, 최근이 어쩌다가 그러니까. 와 저 봉준이 똥바지까지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망가졌을까. 강제 보셨어요? 왜 왜? 무엔터 막내입니다. 아, 이러면서 하루 종일 와 봉박이들 이 새끼 비 맞춰주는데 와 무군이야 무군. 어 지금 무군이야. 진짜 무파리가 아니, 묻힌 너무 심해. 콘크리트. 아 진짜 네. 묻혔어요. 장난 아닙니다. 아 근데 한마디만 할게요. 네. 코트 형이 아까 그 얘기했어요 방송 전에 무엔터 근데 이 형이 뭐랬잖아. 와 근데 역시 봉박이들이 의리 개쩔다라. 가축들은 뭐 없어. 아, 방송 그래? 절대 안 와준다고. 와. 아 진짜로. 의리가 장난 아니. 아니 근데 의리 있어요. 아 근데 지코 형은 저희 엔터 들어간 거 좀 탐탁지 않은 것 같은데.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제 딱 내가 봤을 때 눈에 다 들여다 보이는 게. 네네네. 아 이제 예전 유튜브 예전에 좀 잘 됐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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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유튜브도 나락 좀 이제 안 되고 예전보다. 텀도 예전보다 안 터지고. 나만.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좀 고민 하다가. 이렇게 했겠지. 나름. 아, 근데 형도 얼마 전에 봉준이한테 갔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정식으로 제발 형님 나와주시고. 아, 그냥. 거진 삼고초려 하겠게. 그래서 오늘은 어디다. 자, 팩트 들어갑니다. 팩트 받으면서 가지. 갑자기 어느 날이래요. 사석에서 만났어요, 형이. 네네. 야, 근데 보성아. 나랑 봉준이랑 은근히 잘 맞던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봉준이한테 연락하기 미안한 거. 아, 뭔가 자존심 상한가 봐. 그래서 내가 근데 야. 연락을 안 했었는데, 보성아. 봉준이 한 대? 난 세 번으로 온 거야. 그래서 봉준이랑 맞서서 맞아. 근데 하비아야 한 거긴 해요. 제가 요거 자료로 야무지게 네. 준비했습니다. 자, 드디어 저 라디오스타, 아, 그 코디오스타 네. 이제 네네. 첫 진행을 이제 바로 또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 근데 그 목소리 왜 쉬었어요? 아, 요즘, 아, 어제 사실 휴방을 했어야 되는데 네, 요즘 요즘에, 요즘에. 말 많이 하니까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아, 이게 잘못된 게. 오, 예. 네. 이거에 힘을 줘갖고 해야지. 그치. 네. 와, 오늘 나는 방금 똥꼬시 하는 거 보니까. 그치. 하루 두 탕은. 그거는 아니지. 저도 오늘 휴방 아, 안 했잖아요. 에너지 모아서 왔는데. 네네네네. 아 뭔가 우리한테 뭔가 마음이 탐탁치 않은 게 있나 봐. 쌓인 게. 그냥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냥. 좋습니다. 예. 자 코디오스타. 네.
네, 아 제가 진행을 또 네, 진행 또 해주셔야죠. 아, 네, 좋습니다. 요거 요거 저 용지, 에이프용지, 예, 저 용지죠. 어, 보성 씨, 네.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코디오 스타가 뭐냐, 염디오 스타 아니었냐, 라디오 네. 스타 어떻게 뵙겼냐, 뭐 이런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요즘에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서 뭔가 만나는 것도 어렵고, 네, 코로나 2.5예요. 네, 이제 뭐 헬스장도 못 다. 지금도 원래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요 정도는. 요 정도 아니에요. 원래 옷 실내에서도 이거 그만. 그냥 워낙 또 집에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능 중에 하나가 이제 무한도전. 이었다면 지금도 있는 라디오 스타인 것 같아서 저희 네. 뭐 연보성 코트 최군이 해가지고 각자 색깔로 10일에 한 번, 네. 한 2주에 한 번씩 각자의 색깔 내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바로 코디오 스타입니다. 코디오 스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커맨더 지코님을 모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뭐 이런 챌린지 문화는 다 아실 텐데 요즘에 아프리카 TV에 새로운 챌린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짱다 챌린지. 요새 핫한 짱다 챌린지. 너무 좀 주제가 그냥 인반길 그냥 소스 그냥 그대로 그냥 복붙을 해갖고. 아 왜요 형님? 아 이거 내가 너무...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인반길 중독자라지. 얘 이제 인반길에 미쳤어. 얘 상주인이야. 진짜 와 상주인이더라. 아니, 뭐, 아니 대체 준비성이 뭐가 되는 건데? 아 형님. 아 대중들이 원하는 거 나와요. 예예. 아, 예. 보면 또 나옵니다. 형 보면. 아, 인반길에서 아까 봤. 좀 전에 봤던 게 그때로 여기서 나오니까 아이 그만 좀 찍찍거려 좀. 자 영상 보시죠. 예 그래요. 어우 자 챙.. 아 우리 아 근데 이뻐. 아 저거냐? 말도 엄청 잘하는데. 아? 짱다 챌린지입니다. 수수하게 생겼네. 아 이뻐 이뻐요. 야 리카님 닮았어. 짱다 챌린지에 대해서 네. 자 이제 지금 보니까 요즘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 네. 짱다님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서 네. 어 잠깐만 어 맞네요. 네 어. 짱다님을 이렇게 못 살린다 이게 BJ 문제 진행자 문제냐 아니면 네. 게스트 문제냐 뭐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 합방하는데 도저히 이 사람 못 살리겠다 싶은 BJ 혹시 또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좀 진짜 살리기 힘든 BJ 네네 어 우선 뭐 보성이도 저는 일단 네. 짱다님이랑 해봤어요. 어, 네네 뭐, 해봐서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네 뭔가 이쁘고 말도 막 열심히 하려고 자기도 노력을 해. 어. 근데 뭔가 물과 기름이야. 그냥 저 사람은 사람 자체가. 사람이랑 내가 봤을 때 대화가 약간 흘리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제가 느꼈을 때 마지막 관문으로는 영코의 함정이 남아있지 않나. 아. 이런 생각도 막 하고. 어제 또 이모가 하더라고요. 망했을걸요? 800달 막 존나 자신있게 하더라고. 근데 뭐 철구 켜있고 막 메인 시간 BJ 다 켜있으니까 800달을 찍고 뭐 데려다주고 끝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짱다님을 살리면 그 BJ는 진짜 좀 재평가당하지 않을까. 거의 뭐 신으로 추앙받겠죠. 예. 아니 지코 형님이 딱 봤을 때는 지금 외모 비주얼 귀엽다고 했는데 이뻐. 어떻게 좀 살릴 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무조건 역행 합방한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 아! 얘네가 이제 그래도 납견이 감성을 자극해서 풍이 터질까 안 터질까? 결국 기생정 풍이야! 어 그렇지! 근데 저분 딱 대충 얘기만 들어도 뭔가 좀 기세고 좀 뭔가 4차원의 자기주관만 갖고 네. 그러면은 그냥 풍막이라 낯설 그냥 일반인 데리고 왔습니다. 네? 어 그냥 말 잘 듣는 그리고 BJ들끼리 이렇게 또 방송을 하면 그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이 1대1 합방은 진짜 힘들다. 너무 어려워! 역캠이랑 1대1 합방 예. 어떻게 아시죠? 1대1 합방? 치코 형 같은 거 궁금하다. 1대1 합방은 일단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풍 위주로 하는데 온리 풍! 어. 근데 확실히 이제 유페이스를 해야 조금 이제 안 맞아도 맞아, 애들이 맞아. 그래도 이쁘면은 그냥 그래서 이제 좀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두 명의 BJ가 있는데 한 명은 너무 형 스타일이야. 너무 예쁜데 감이 없어서 풍이 좀 안 터지는 스타일이야. 한 명은 얼굴 꼴도 보기 싫고 막 얘랑 있으면 막 짜증 나는데 얘랑 합방만 하면 풍이 한 몇만 개 터져. 아 그럼 후자지. 그렇게 해서 풍 땡기고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나가서 노는 그게 현명한 거지. 오로지 풍만. 싫어요. 이쁘고 뭐 해봐요? 뭐 할 거야? 뭐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뭐 할 거야? 아니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해요? 최군 형도 1대1 합방 많이 하잖아요. 1대1 합방 많이 하는데 확실히 요즘에 느낀 거는 이제 아무리 역캠 이쁘고 해봤자 진짜 맞아요. 뭐 금화 아니면 정말 뭐 유소나 이런 분들 그치. 아니면 시청 아 근데 금화까지는 괜찮은데 네. 유소나 아 유소나 아니 그분 아직까지도 한복 입고 다니 근데 제가 그거 아니면 아 근데 최근에 또 DSLR 캠도 하고 오늘 본드대 방송에서 너무 이쁘게 나오는데 요즘은 좀 병풍 치우고 하나? 아 나 예전에 그 가서 병풍 때려 부신다고 아 그냥 마음이요. 마음이. 아니 자 근데 이 짱다 챌린지인데 네네. 왜 짱다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메이저분도 뭐 연보성 남순이
짱다님이 또 그런 네. 영상을 남겨도 이거 영상 자료는 제가 안 했어요. 네. 왜냐면 너무 이간질 될 것 같아서. 네. 333갱, 300갱가? 뭐 터지고 별풍선 얘기하니까 연보성 300개 받고 방송 그런 식으로밖에 안 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영상 보셨나요? 아, 봤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또 심노잼이냐면 나한테 수학 카톡 보내더라. 우리는 또 그거 스토리텔링 해갖고 뭔가 더 하고 싶잖아요. 1도 타격 없잖아요. 근데 아. 좀 약간 선비세요. 그리고 아. 그 말도 자신감 있게 한 게 아니라 기죽으면서 약간 아무래도 전형적인 여비제이 마인드가 아닌가. 그러면 연보성 씨는 짱다님하고 더 이상의 합방은 없는 걸로. 연락처 삭제했어요. 진짜 바로 아닌 걸로 빠른 성적이 네, 원래 좋은 거야. 그래서 전화 안 해서 누구세요? 카톡 왔는데 아, 짱다라고 해서 아 예 하고 했죠. 아니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지코님이 아니면 바로 자른다고 했는데 손절 뭐 대인명사가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궁금한 게 손절한 BJ 연락처는 삭제합니까? 그래도 가지고는 있습니까 혹시? 진짜 심한 경우에는 네. 바로 차단. 바로 차단. 네, 전화번호랑 카톡이랑 해서 아예 안 보이게 하고. 그래도 조금의 이제 아니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건 아닌데 애매하다. 좀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카톡 와도 그냥 안 읽고. 네, 그 제가 알아요. 분명히 사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설날이나 추석 때 형한테 안부를 보내요. 그렇지. 차단돼 있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형은 약간 그런 식이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철저하네. 네. 아 근데 최근에 우리 지코 형님이 저도 살짝 없잖아 느낀 건데 막 나이 드립은 좀 그렇지만 좀 네네. 다음 수성이 조금 올라온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네. 왜 그러냐. 나름 이제 풍력을 유지하려고 내려놓고 막 그렇게라도 해서 뭐 감성팔이를 하고 막 감수성으로 저도 알고 보면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척하는 거죠. 감수성. 그럼 또 그게 또 먹혀. 맞아요. 나름. 그럼 또 즉보도 짜주고. 정말 이제 1등이에요 지금. 아 진짜로? 아 진짜 지금도? 지금도? 거의 탑3이던데 K형 1등이었나 보니까 오랜만에 이번 달이 생일도 없었잖아요. 아 우리는 원래 기념일 자체가 없는 사람이고 안 챙겨. 맞아 맞아 지금 안 챙겨. 네네 진짜 마이크는 한번 손을 보고 마이크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 뭐 마이크가 좀 이상한가요? 저 일단 소리가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 왜 연보 스튜디오도 아니고 왜 마이크 지적이 왜 나와 마이크를 조금만 지적으로 낼게요. 이러면은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코트 형한테 뭐래 나한테 욕해. 아 연보성 때문에 똥 묻었다. 아 나 그분 너무 싫어. 그러니까. 아니 아까 보성이가 이거 마이크 뭐지 하고 좀 만지작 만지작 하더라고. 네네네. 넘어가. 예예. 자 그럼 뭐 짱다님을 살리는 BJ가 또 나온다면 더 재평가가 될 것 같고 다음 그렇죠. 주제로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결론을 짓자면은 네.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어그로도 안 끌리게 그냥 정한 가는 사람이면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내가 왜 그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왜 그 걔를 왜 살려? 왜 살려? 짐에. 그렇지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이제는. 자, 짱다 챌린지 없애주세요.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사실 이 주제 때문에 오늘 저희가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호트님이 감이 좋아요. 바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문지의 진결이 시작됐습니다. 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뭔데 솔직히 말하면 사태가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나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지금 이거 뭐야. 저랑 여러분들 은지랑 그 방송 이후 다시 만나요. 넘어가셨으면 그렇게 얘들아 당장은 사귀는데 사귀었어요 솔직히. 아, 그 속인 건 죄송한데요. 사귀는데 그 강덕구님한테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사과를 드렸고 전화해서 오늘 은지한테 내가 화냈던 게 뭐냐면 약간 일단 그건 일단 은지랑 덕구님은 사과를 끝났어요 여러분들. 은지가 사과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여자친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걔도 또라이도 아니고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여러분들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러면은 진짜 그건 또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울고 있더라고. 내가 전화했는데 자고 있다가 모른 척 했겠지. 그래갖고 아무래도 그래도 잘못했죠. 난 그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좀 내가 뭐라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통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방송 방법도 좀 잘못됐었고 그래서 대답 대충 뭐 여기까지만 보고 네네. 아 근데 내가 딱 저거 이제 딱 얘기 듣자마자 너는 나한테 이제 진짜 제대로 만나기 전에 아 형 어떻게 다시 만나는 게 괜찮을까요? 안 물어본 거를 천추해. 진짜로. 아니요. 옛날 군대 가기 전에 만났을 때 지코 형이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몰랐거든. 나는 솔직히 그래요. 아니 뭐 잘 만나고 있긴 하지만 나는 뭐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아, 왜 좀 나는 이제 그때도 딱 군대 가기 전에
아 나한테 뭐 이렇게 사석에서 소개를 해주더라고. 오. 오. 근데 좀 약간 떨떠름했어요. 아 저분이랑 얼마 안 가겠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냥 군대 가자마자 휴가 나와서 보니까 아 연락 안 한다고. 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또 나오자마자 그 소식 들었을 때 진짜 제가 예, 이때까지 여러분들 어 다른 BJ들 징결하고 할 때 내가 네. 다 맞췄어. 아. 절대 9월 못 넘겨. 아 진짜 9월 달 못 넘겨. 아니 지민의 저주하는 거 저주가 아니라 가성으로. 아 만약에 헤어지면 약간 어떤 이유로 만약에 좀 싸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한 번 이제 찢어지고 이제 너 군대가 있을 때 뭐 무슨 이유로 나도 헤어졌는지 모르겠어. 네. 어? 근데 이제 또 군대 제대해서 다시 만난다. 아, 네. 너무 눈에 보이고 이제 아, 좀 어, 이제 네. 뭐 연보랑 엮이기 전에도 거진 방송 어 접을 판이었구만. 어? 아, 너무 악담한다. 아, 악담이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아, 영진 씨가 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번에 사실 연보성 제대하고 복귀하고 나서 보성이 오빠 아니면 누가 나랑 이렇게 합방해주고 누가 나랑 이렇게 자기 하겠어. 너무나도 고마움을 느끼더라고요. 또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약간 질투심이 되게 심하던데. 좀 질투가 많아요. 아, 그거는 못 고쳐. 경험담이에요. 아, 진짜. 그런 여자들 만나봐서 알지. 아니 그러면은 보성이는 이제 앞으로 역행 합방은 금지 뭐 이런 건. 아야 그런 건 없어요. 어 그런 거 없고. 근데 이제 뭐 저도 징결했으니까 막 무결 뭐 이런. 아니, 장난삼아 막 애들 막 마마 이러잖아 제가 팬들이 그런 건 없죠. 이제는 좀 진결이네. 생각보다 빨리 발표돼가지고.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진결이 지금도 아프리카 TV에서 치트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이제 그것도 한물 갔지. 네. 왜요? 어? 아니 이게 코트도 진결 가서 완전 네. 나락 간 거 그거 비글지 그래도 막 그거 똥이라도 받자고 그거 지금 붙잡고 지금 이렇게 연명하고 있는 거잖아. 아 근데 지금 사귀고 있는 거 어? 맞아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 예예. 예, 예, 예. 어, 진짜. 아 근데 그러면 지코 형님은 언제 진결하실 거예요? 나도 하고는 싶지. 아니 아, 여기는 진짜 결혼식. 아니 지금 진짜 부부 클리닉을 몇 년째 찍고 있는 거야. 아니 어쩌. 절빠 또 이러면 모르자. 아 부산 진짜 언급하지 마.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이혼을 안 해줬어 이혼을. 어? 아 그러니까 아 예 이혼을 안 해. 이혼을 안 하고 있구나. 어떻게 시집을 해? 누구 뭐 제비라도 하나? 어 그래도 몰래 갖다 붙여야 돼. 진짜 아니 여러분 너 진짜 드립으로요. 어,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아, 그 정도의 상황이구나 지금. 예. 아, 정말로 이혼하고 싶으세요 형님? 아 저도 이제 돈 먹기 전에 예. 인생 새 출발하고 싶어요. 아. 어 네. 근데 진짜 나는 이거 가끔 이게 찐인지 이게 장난? 어 우리는 이제 좀 장난인 것 같으면서 이미 결심이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태연하게. 아 그냥 이렇게. 찐인 것 같아요. 이거 주작이면 이제 납견이도 싫어하죠. 그렇죠. 이거 6, 7년 정도 되셨나요 형님? 결혼 이제 그렇죠 만난 지는 뭐 한 그렇게 된 것 같네. 뭐 동거한 거는 뭐 네. 된 것 같네. 가장 큰 숙제 같아요. 뭐가? 이혼이요. 아 그치. 아 그러니까 이혼하려면 일생일대 나도 그냥 완전 날아가갖고 네. 방송이 망하면 이혼해주겠지. 아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망할 수는 없으니까 방송 안 하고. 와 나 이 진짜 어? 이런 토크를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 그죠 그죠 지맨밖에 없습니다. 야, 와. 어쨌든 영웅지의 이제 미래를 많은 분들이 좀 네. 이렇게 걱정 아 뭐 이렇게 좀 걱정하거나 아 잘 될 거다 할 것 같은데 코트님이 보기에는 네. 어떻게 진결 선배잖아요. 어, 또, 예. 진결한 거 잘한 거다. 아 조금 섣부르지 않았다. 네. 조금 더 맛을 봤으면. 아, 네. 아 뭔가 달달. 아, 네. 스토리텔링. 그쵸? 좀 아쉽긴 해요. 네, 맞아요. 아직까지 이제 군대 제대해서 그게 아직 안 빠졌는데 네. 조금 더 이제 합방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더 찾아보다가. 왜 뷔페 가더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샐러드도 좀 먹어보다가 마지막에 메인 디시를 좀 해야 된. 역시 먹는 걸. 또 오바. 또 오바. 왜 뷔페 음식 얘기를? 진행 구대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니 좀 약간 시청자들 나락 꺼내려고. 나 나락 꺼내려고. 아니야 있을지 몰라서 갑자기 샐러드 아니 이런 비하의 달인이 저한테는 지적을 하니까 굉장히 좀 당황담이에요. 나 진짜 몰랐는데 뷔페가 뭐 비하 단어야? 아니 뷔페라는 건 이제 그런 거지. 비율을 이제 음식으로 따지자면은 이것도 맛보고 저것 방송을 맛을 본다는 거죠. 아 이게 말로 만들었던 프레임 빌드업이구나. 네. 정말 비하의 달인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형님. 아니 전문가 눈에는 딱 의도가 딱 보이네. 비하 전문가, 비하 장인이야.
비하장인. 좋습니다. 하여튼 영웅지의 미래를 응원하고 우리 연보성과 함께 우리 은지 씨도 같이 함께 빛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갔으면 좋겠어요. 아, 올해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번 뭔가 확신이 왔나요? 아, 진짜로 저도 좀 약간 예전 연애 방식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코 형은 9월 달에 근데 갔어요. 확실한 건 그건 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일 피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형이죠. 제가 예전에 썸 타다가 이 형이랑 마사지 한번 갔다가 뭔가 패드립, 에이즈드립 전 다 들었어요. 진짜 이 형 방송 끝나고 나 그냥 진짜 이 형이 태국 마사지, 건전 마사지 가자고 해서 갔다가 와 나는 순수하니까 그냥 나 지금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나 온갖 패드립 다 들었어. 그래서 에이즈드립 예 그런 정말 조심해야죠. 사실 또 저희가 또 술을 또 술자리에 갖췄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보성이랑 근데 정말 지코 형이 쳤던 드립 방송에서 당연히 얘기 안 하죠. 하죠. 근데 그 얘기했을 때 정말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방송에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드립을 쳐요. 원래 사석에서는 비방에서는 방송에서 못하는 거라도 그래서 지코 형이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야 지코 형이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석 녹취하는 사람들. 그거 풀리면 이 형 거기까지입니다, 진짜로. 이 형이 술자리에서 보성이 주지 드립을 치더라고요. 바로 저도 경찰서에 신고한다 했잖아요. 진짜로. 보성이 주지 드립을 치는데, 와, 정말 놀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의 응원하고요. 자, 코디오 스타,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쇼 코디오 스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주제 한번 가볼게요. 야, 다음 주제. 비글즈! 네. 존망이죠, 뭐. 영상 보시죠. 주제를 안 읽었는데 아니 형이 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 무인도의 대참사 이번 비글즈 멤버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과연 개처망할지 아니면 신선해서 민심이 떡상할지 과연 무인도 컨텐츠 희대의 조망 컨텐츠 비글즈 원때 희대의 조망 컨텐츠 했었거든 얘들아. 자 개 조처망해서 그런 조처망한 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광이 울었습니다. 이광이 울었어요. 밤에 방송 켜고 면전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아 24시간도 아니야 48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말할게요. 그건 제가 짠 게 아니라 코드가 짠 거예요. 막판에 호흡심에 제대로 들었네 신경보. 터머리에서 나왔구나.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 근데 저는 제가 비글즈 2 멤버로서 정확히 알잖아요. 비글즈 멤버들을 왜 망한다고 예상하냐면 저 48시간이 롱테이크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롱테이크죠. 근데 철군님은 정말 방송의 신이에요. 정말 재밌고 한데 제가 같이 방송 많이 봤잖아요. 약간 길게 하시면은 약간 텐션 뚝 떨어질 때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 철군님이 정말 주인공인데 철군님이 텐션 뚝 떨어지면 힘들잖아요. 방송이.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신경 써갖고 약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철군님의 텐션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철군 씨는 약간 단거리 우사인 볼트다. 왜냐면 임팩트가 워낙 강렬하니까. 어제도 24시간 유튜버니까 단타로 치고 빠져야지.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비글즈 멤버 5명이잖아요. 네네네. 멤버 조합부터 망이에요. 방송으로 봤을 때. 아니, 저는 남순 이거 들었을 때 갑자기 불현듯 옛날 악몽이 떠오르는 게 네. 예전에 우리 안함단. 공방이고 그런데 계속 그건 방송 안 끄고 했잖아. 침본도 하고. 난 아직까지도 11년 방송하면서 제일 힘든 방송이 안 끄고 방송이야. 방송을 안 끄니까. 안 끄고 잠도 안 지우고 뭐 곧다 술도 먹으라고 그러고. 맞죠. 근데 형 이거는 짭짤하게 벌었잖아요. 돈은 좀. 어쨌든 뭐 공방이니까. 심지어 안 함단 하다가 로이저는 응급차 타고 가버렸어. 생방 최초로 실려갔어. 이게 48시간 방송이 누가 하나 텐션 낮아서 막 오디오 안 비우고 하면 또 물타기 돼요. 맞아. 그런 그치. 멘탈 나가고 진짜 힘들더라고. 아니 근데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구 씨가 이건 코트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진짜 비글즈 48시간 무인도 코트 씨 아이디어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실패하면 뭐 진짜 좆되는 거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녹음실이었습니다. 녹음실에서 멤버들끼리 짜르락 앉아가지고 있는데 야 우리 뭐 비글즈 컨텐츠 뭐하지? 하다가 철구가 항상 이래요. 이러고 있다가 손톱 나 정확히 알지? 알지? 대박이야. 우리 옆에서 그냥 진짜 뭔데? 무인도? 그러면서 저희는 이렇게 맞장구 맞춰주지. 철구가 하자고 하면은 반기 같은 거 못 들어? 적정이니까. 맞아요. 진짜. 딱 이거 하나 연구해 주셔야 될게 이제 특히나 시간 방송 48시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각자 또 나름 팬덤이 있잖아. 네네. 그럼 이제 거기서 좀 루즈해지고 이제 이럴 때쯤 지들끼리 싸워. 누구 탄? 어디 야, 콘도 오늘 저 너무 무리한다. 맞아. 자꾸 왜 김성태한테 쟤 왜 이러냐. 맞아. 뭐 하냐. 워낙 팬덤 세니까.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헬로 가면서 이제 이게 누가 막 뭐 막 어? 다시 막으려고 해도 이미 안 돼. 누가 하나 삐져가지고. 와. 저는 옛날에. 네. 그 거박일 나갔어요. 촬영태로 나갔어. 거박일 진짜 나 잘했어. 너무 재밌었어. 와 보석이 쩐다. 레펠 한번 안 쪘다고 나 밥 처먹지 말라고. 연보성 저 역적 새끼 하면서 진짜 그 기억나. 그리고 또 막판 술먹방도 하잖아요. 네. 왜냐면 롱테이크니까 정확히 기억해요. 철구님이랑 술먹방에 물론 거류형 아니었지. 삼촌딸이었어요. 그 정도로 긴 시간 방송이 힘들더라고. 지금은 뭐 결국 맞다리까지 열심히 올렸는데 나 그날 아직도 잊을 수 없어. 아, 근데 레페를 왜 안 탔어? 군대도 갔다고 했잖아. 아 그때 미필이었어요. 아 고속미버증 같은 게 있나 보네. 형님도 고속미버증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밀었잖아요. 왜? 아니 아 번지점프 야 와 나 역겨우게 와이프 뛰는데 자기 안 뛰더라. 와 씨. 좀 약간 솔직히 얘기해서 좀 그냥 줄이 없으면 뛰어. 어? 아니 원래 이제 제가 낙하산 막 가마나 뭐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낙하산 잘 피고 이제 하면 딱 착지하면 되잖아. 재미가 없어. 근데 어? 스릴도 없고 줄 끊어지면 어떡하지? 네. 그건 내 잘못이 아닌 거잖아. 어? 아, 그 안전성에 이제 이게 좀 의심이 생겨서 안전불감증이 있구나. 아 저 기습 질문하고 싶 하나 해도 될까요? 기습 질문. 그분이 이제 뛰어내렸잖아요. 어? 아 여기까지만 아니 그런 소문 있던데 신안 간다고? 전라남도 신안? 어? 신안? 뭐 그래서 막 주작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 이 형 이 사람아 나 이거는 뭐 신안이 거기가 에이 신안 에이 그건 아니지. 야 감싸준다. 아이고 가서 이제 더욱더 와 신원을 가서 살려?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재평가받고. 재평가죠. 이러는 거지. 아니, 근데 무인도 섭외를 했는데, 그, 궁금한 게 무인도 섭외, 뭐, 배, 이런 거. 네. 그거 누가 다 진행합니까? 이런 거는? 이게 네.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창현 형이 다 맡아서. 아, 네. 역시 창현이. 송카페에서 저희가 좀 이제 하면서 창현 형하고 이제 장소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봤어요. 어? 네. 아, 미리 사전 탐사해서 뭐 방송이 잘 터지고, 다한 거 다, 어? 그걸 내일 해, 이 새끼야. 그거 만약에 안 돼서 바로 나가야. 그렇지. 얘가 장소 섭외했는데 방송이 바로 내일. 진짜 좋대. 내일 좋은 희망이에요. 목포로 낚시 방송하러 갔어요. 아니랑. 근데 어느 한 구역에서 낚시가 안 터지는 거야. 난 내 방도 아니고 게스트였거든요. 진짜 제욕으로 다 도배됐어요. 그러니까 방송 안 터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사전 탐사 확실해야 돼. 나가게 되고 한다면 코로나도 좀 중요하고 또 그러겠지만 이제 SKT, LT 뭐죠 LG랑 가지고 3사 폰 싹 다 가지고 가서 어디가 잘 터지지 안 터지는지 그런 거 저희는 줄까지 쳐놓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사전 답사 해도 당일에 또 모르니까 날씨 안 좋고 이러면 당일 날 어차피 내일 조커랑 갔다 올 겁니다. 재밌겠다. 근데 그런 거는 직원들을 보내도 되잖아요. 굳이 뭐 BJ들이 BJ가 그래도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다 본인이 확인해야지. 만약에 얘가 루트건 보냈다 생각해. 서울 들어가자마자 방송 안 켜져. 보고 있어요. 보면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지. 아니 형광수 씨는 진짜 저희 그 스튜디오로 처음한 스튜디오로 전학을 한번 보냈어요. 아니 걔도 그거를 배우고 싶어요. 왜냐면 걔가 처음이라 이런 일이 제가 하는 거라서 볼펜이랑 노트 가지고 전학 한번 오세요. 오케이. 네, 아니 나는 이제 그때 이제 요즘은 이제 신기술 생겨서 PC로 방송하다가 모바일 하면은 딱 얘기 돼서 했잖아. 그걸 몰라서 막 한 10-20분 정도 헤매고 있어. 나는 야 니암이나 잘 챙겨 니암. 아 됐어. 그만 그 사람 얘기하면 안 되고. 당황했어. 니암이나 잘 챙겨. 나 같으면 바로 짐싸라 그랬어.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보소씨 좋아요. 보소씨 드립 좋네. 아니 그러면 직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실례지만 직원님은 여기는 다 랄프 뭐 조선실장 직원이 지금 어떻게 되죠? 저는 두 명이요. 누구
우리 토실장님 엄마랑 엄마랑 얼마나 믿을 사람이 없으면 가족이랑 해. 아빠 그래도 또 일을 잘 해요. 우리 아무리 가족이라도 음식 정말 잘해. 월급 값어치 못하고 하면은 얄짤 없나요? 어머니 오늘 퇴근하시는 길에 네. 그 벼룩시장 그 몇 분 뽑아서 가서 보시라고. 우리는 냉정한. 제가 여주를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여주 갔는데 너무 안쓰러웠어요. 우리는 지코님 어머니께서 잡초를 뜯고 계시더라고요. 상추 막 이런 거. 아 왜냐? 예. 내가 있을 때는 절대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으면 안 돼. 아니 진짜로. 아, 역시 정말 그 네. DJ 중에 대표적인 효자예요. 효자. 다 효자잖아요. 최고의 효자죠. 네, 좋습니다. 네. 자, 근데 효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코트님하고 연보성님하고 이게 그 굉장히 뭐라 그러죠? 같은 또 길을 가는 게 평행 이론인 게 어머님이 노래방을 하시고 여기도. 그렇죠. 둘 다 이제 뭔가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체를 이렇게 오픈해 준 거잖아요. 지코님도 살면서 토실장님을 위해서 뭔가 오픈해 준 거라. 예. 저는 그냥 다 그만두라 그러죠. 그냥 가게 하지 말아. 내가 월급 주마. 그냥 이제 손주랑 놀아주고 그래라. 근데 놀아준 적이 그래도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랑 하니까 아무래도 폭로당할 일은 없겠네요. 아무래도. 나 근데 우리 가족도 안 믿어요. 가족 앞에서도 나를 폭로할 때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것까지 다 이게 생각이 돼 있고. 그럼 요즘 되게 힘드시겠네요, 어머니분들이. 뭐 장사도 뭐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힘드세요.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힘드신 건 또 냉정히 어머님의 일이에요. 그건 맞죠. 네네, 어머님의 일이고.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효자들과 함께하는 코디오 스타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제대로 된 좀 주제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 뭐야, 이게 또. 진짜. 자, 정말 일단 무엔터 입성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요즘 폼이 미쳤던데 좀 부럽습니다. 아이, 폼이라뇨. 봉준이 똥꼬 주름 사라지겠던데. 진짜? 그러니까 아니 오늘 공방인 오늘 공방인데도 공방인데도 무엔터를 넣나요? 아 진짜로 방제? 아니 방제 들어갈 때는 바꿨는데 공방 들어갈 때는 아니 이제 묻힌 콘크리트의 맛이 최근의 근데 활약상 지켜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와 있어 영상이? 만만해. 무엔터에 들어가기 위해 그가 그동안 결실을 맺었던 정말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했네. 네. 라인 잘 탔죠. 와 합격. 오 부드러워. 와 대박 아니야? 야 미쳤지 진짜. 와 아니 최근 다시 보기야? 다 뭐든지 무엔터야. 솔직히 이건 또 그동안 최군이 이렇게 해온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형 얘기 좀 해줘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안타깝다. 우리 저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지. 저렇게 영혼을 팔지 않지. 아주 달달합니다. 아유 그래도 이때까지 방송대상 최다 수상에 그게 또 최군인데. 맞아요 맞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근데 진짜 묻힌 콘크리트가 있긴 해요. 너무 진짜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코 형이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안타깝나 봐요. 아니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점점 변화하는 거니까 인터넷 방송이 그러니까 나이가 무슨, 들고 하면서 무근해야 돼. 예, 그거는 이제 좀 약간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거가 그런 거고. 이렇게 되기 이전에 그래도 어떻게 이걸 좀 유지를 했어야 됐는데. 잠깐만 왜 이렇게 말이 느리느리 이번에는 나도 좀 됐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빠르게 할 때는 또 템포 조절을. 존나 빠르다. 형님 지우사이더. 우리 군이가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나 네네네 싶어갖고. 아니 근데 형님은 그러면 지금 감컴퍼니 뭐 있고 감스트크루 뭐 비글즈 있고 무엔터 있는데 지금 엔터 중에서는 들어갈 곳이 있다고 해도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건가요? 아 저는 광우상사예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역대급 스케일로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곧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저한테 지금 코트씨가 영상을 뭐 짜놓고 뭐 맞습니다. 봉준이다 봉준이 똥꼬가 헐 것 같다 이러는데 이거는 그 다음 영상을 제가 랄프한테 좀 부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진짜요? 예. 랄프 준비했지? 그 옆에 거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여러분 이거는 아 이거야? 제가 괜히 봉준이 똥꼬를 빨겠습니까? 예 영상 눌러주시죠. 예. 이거는 아 준비 형들 또 한 잔
와, 아, 달다. 와, 똥 야무지게 먹네. 뭔 말인지 알죠? 똥똥입니다. 어저께였습니다. 철구가 로라체. 아, 나 이거 생방으로 봤어. 네. 와, 와, 컨텐츠. 지 컨텐츠 버리고 그냥. 이건... 아 진짜 진짜. 아 근데 이거는 본인 팬들 자존심도 좀 지켜줘야지. 아 그건 맞죠. 자기 걸 하고 넘어가야지. 진짜 역겨운 게 뭔지 알아요? 저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철구가 우리 켰잖아요. 근데 또 시청자들이 장난으로 구라야 구라야 키키키 이러니까 거기 빡쳐갖고 아 저 끌게요 그냥 여러분들. 얘로 끌게요. 근데 맞죠. 미안해 미안해 진짜였죠. 맞지? 야, 거의 진짜 와 이거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방송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 뭐 조선시대 노비도 아니고 예 진님 어? 그것도 좀 아니지 솔직히 아, 아니 나는 저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네. 그래도 우리 남겨진들 통 끊길까봐 자존심은 지키는 척 어? 어 그렇게는 하지 근데 팬들 또 자존심 그런 게 있으니까 아 그럼 아, 근데 궁금한 게 철구가 네. 로라즈에서 롤듀오를 방송 키고 했죠 네네 시청자가 늘었습니까? 안 늘던데 흥이 아, 터졌습니까? 안 늘어 얘 서운하네 아까 준 형들한테 네. 아 근데 사실은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무군 뭐 네. 철구 똥바지 네. 뭐 이런 얘기 했지만은 네. 정말 저는 네. 지둘기만 한 사람이 없다. 지둘기? 예? 지둘기? 자, 지둘기? 보시죠. 나는 왜? 웃을 거 아닙니다. 지둘기 뭐야? 뭔데? 지둘기 아니야? 어? 코트는? 그냥 이거 저거 자기 의지 없이 그냥 철구가 하라는 대로 뭐 이러는 대로 뭐 똥이라도 받아먹으면 받아먹고 뭐하고 하는 대로 아 느리다 어? 지둘기 같은 년이지 걔는 술 먹었으니까 지둘기 같은 년이지 참 이런 말까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그래 어? 공준이 어. 아 예전에 철구 어제 했을 때 아니 근데 그러다가 또 나오니까 살짝 괜찮은 느낌을 하다가 또 네. 이제 연보성 제대하면 또 연보성 쪽으로 붙어가지고 아니야 내가 보니 나 쳐다도 안 봐요 지금 일단은 아, 예. 일단은 막 이제 봉준이나 나나 방송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얼굴 도장만 찍고 네. 연보 딱 제대하면 이 새끼 근데 바로 그쪽으로 가야 돼 그런 점이래 그건 아니고 네. 아니 절대 아니지 아 나는 오로지 철구의 길만 가겠다. 아니 어차피 철구 길이 연보 네. 뭐 다 같은 철구 패밀리 아닙니까? 우리 선물했죠. 네. 맞잖아요. 네. 같이 같은 길이다. 6 5 4 4 2 지들기가 진년이지 환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들기가 진년이지 기둥기 같은 년이지. 와, 저 기둥기 같은 년이지. 기둥기 같은 년이지. 아, 저거는 진짜 찐타는 거야. 진짜. 둘, 셋. 어? 부담스러워. 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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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뭔가, 아, 이게 가려져. 흥분 얻자마자. 아, 진짜로, 형님. 네. 아, 근데 요즘은 이제. 네. 지북에서 저, 지들기로 가야죠. 저게 이제 가장 최근 건데. 네. 그래도 봉준이는 좀 약간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어. 어? 어? 그래도 내가 좀 대우받고 있다. 어, 근데. 철구 눈치 봐야 돼 이제 철구를 하면은 어 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어어 뭐지 뭐 찐텐 나오면은 막 괜히 이제 좀 어 좀 날카로워 어 막 발톱이 막 쫙 이래갖고 어 아 이렇게 눈치를 또 보는 날이 오네 아 왜냐면은 지금 어, 불렀는데 20분만 하고 가라 했대요 신청까지 와서 그거 형이 내가 봤을 때 아직도 있어 마음에 약간 마음이 있구나 그 속상하구나. 20분 아, 그건 좀 네. 황당하지. 메이드인데 형은 항상 나오면. 아, 20분 용으로.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엔터의 화합 시대고 정말 아, 이제 그렇죠. 크루가 없으면은 어, 정말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아요. 이 자리에 공교롭게도 네. 넷중 저희는 이제 크루에 들어갔지만 네. 보성 네. 뭐 지코 형은 얘기했지만 연보성은 도대체 독자노선. 네, 언제까지 독고다이로 갈 것인가? 이걸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심 지금 오가는 조금 얘기들이 있나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맞아요.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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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뭔가 이제 뭐 사원 소리 듣고 있고.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뭐 굳이 가야 돼? 굳이. 아마 지금 속으로 내가 하나 만들까? 지금 약간 이제 이런 또 자만해. 아니야. 네. 저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이 그래요. 뭐 보라 열차 탔는데 이게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 하면 할수록 근데 인방 어떻게 보면 좀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크루를 들어가면 소스가 많이 생겨요 네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만드는 건 말이 안 되고 저도 그치. 요즘 갑자기 좀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어? 어? 저를 받아준다면은 정말로 지금... 어디요? 예? 어디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밖에... 광우상사? 아니 대가리 총 맞아도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마음에 품고 있는 데가 거기지. 그 감빼면이? 거기가 이제 한 자리 남았잖아. 남았어요. 아, 한 분이 지금 나갔죠. 근데 예. 거기는 제가 분석해본 거가 너무 다 유튜버 막 엄청 메이저들이. 아 맞아 맞아 맞아. 진흙 투성이가 한 명 가야 돼. 아 가자네 같은 애 한 명 가야 돼서. 공무치기 한다. 아 예. 아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역효과 나면은 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얘는 이제. 살인마 되는 거예요. 어, 그 연쇄 살인마. 어, 맞아. 그런 철국 팬, 가우스트 팬 다 욕먹지 나는. 어, 그 급으로 네. 이제 거진 막 진짜 범죄자 취급당하지. 아니 근데 반대로 어? 잘 되면 대박인 거고 150만 유튜버. 대박이죠. 뭐 중간 없을 것 같아. 아 근데 자, 도박을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 어, 한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공석인 어? 상태인데. 아 정말요? 네. 가우스트 크루 쪽에 생각이 있으신데 지금 가우스트 크루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만. 저는 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봤어요. 근데 네네. 철봉기랑 붙었잖아요. 스트님이랑 저도 내일 스트님이랑 합방을 하게 되는데 어? 어 진짜? 예. 내일 혐오감 어. 특집이죠. 혐오감 예. 특집. 어? 원 플러스 원으로 오실래요? 아 혐오감이면은 나도 필요하지. 아니 그것도 너무 예, 그랬는데 봤는데 예. 뭔가 너무 다 월클 되니까 케미가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살이지 다 유튜브. 예, 그래서 욕바지도 필요하고. 근데 감잡은 깨우니. 어,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하나 걸리는 게 진짜 제가 만약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만약에 감스님 저를 좋아해서 만약 받아준다 하셔도 어. 전 그 새끼가 칼 뜨고 들어와요. 누구? 족구. 아, 진짜 구라한 치고 뻥치나해 길거리에서 진짜로. 아니 딱 봐도. 어. 오라 그래도 가지 마. 아, 예, 예. 거기는 그냥 또 유튜버 100만 좀 넘는 그런 사람들 가서 예, 예. 자기네들끼리 예. 막 좀 그래야 돼. 야, 솔직히. 아, 그럼 형님도. 아, 형님 근데 왜 이렇게 앞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씨발 최종 목적은 광우상사야. 나. 아니야. 아니야. 엄마네 그거만 하면 고성이를 너무 쓰겠더라고. 9월쯤에 지석 차영 한번 볼 것 같은데. 이 형은 다 예상하고 있어 이거를. 그거는 일단 진짜 군대 이제 그거 딱 버프 다 빠지고 진짜 내려놨을 때 지석 차영 끝까지. 어, 그래도 또 아니, 재미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봉준이가 또 네. 이렇게 아니 뭐 봉준이 네. 또 보성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대가리 총 맞아도 안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뭐 그치 네. 거기는 보성이가 이렇게 낄. 아 근데 게스트로 당연히 나 불러주면 다 가죠. 예. 그냥 대가리 그쵸. 총으로 쏴버리세요. 자 여러분 대 엔터 크루의 네. 시대 네. 코디어스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아프리카 TV 하면 이제 저희가 가까이 카메라 앞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대가리 노출이라고 하죠. 네, 네. 아프리카에는 염갈통, 네. 쿤갈통, 코갈통, 지갈통. 아, 이 중에 진정한 대갈통은 누구냐? 바로 네. 보시죠. 아, 그래요? 이번에 너무 있어요? 웃긴 그 또라이급 어감이 네. 염갈통이라는 게 있어요. 염갈통은 또 뭐죠? 네, 네, 네. 존나 귀여운데? 아, 네. 대가리 존나. 와. 아. 어 근데 좀. 네. 뭔데 뭐야? 아. 오. 아. 오. 아. 오. 오. 오 저분. 와 저분 저분을 유명하잖아. 송재인님 아니야? 와 이거 아니야 오마이걸? 맞아 맞아 맞아. 와 대박 언제? 연예인분들이랑 많이 하잖아. 아 나 연예인 옆에 있으니까. 와. 와. 아 이게 전설. 아 이건 합성이잖아. 염갈통. 이것만 이렇게 합성을. 아 근데 얘가 응지가 작긴 해. 엄청 작은데. 예. 제가 소설 여기서 얻었어요. 아 그래서. 염갈통이란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5분 동안 깔깔거렸거든요. 예. 아예. 아, 왜 눈썹을로 해? 아, 저거 합성 아니야? 합성 아니야? 아니, 합성이지. 원래 눈썹 있었잖아, 저때. 아, 눈썹, 아니, 눈썹은 어. 합성이고. 어, 어, 어. 다른 아, 머리는 진짜 거 제가 이 사진, 이 사진 느낌이 약간. 시월. 베트남 이런... 결혼정보회사. 와, 너는 진짜. 예, 아, 아 예. 어째 찍은 거야, 저거? 응후인 파이안.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찍었어요. 이름이, 아. 예. 예. 또 있나요? 와! 대박이더라. 아, 얘가 1초대! 얘가 왕건이지, 이 사람은! 와, 지갈통! 와, 최고의 대갈통. 근데 솔직히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세 분은 키가 커요. 그치, 그치. 저는 이제 작은데, 근데
전줌으로 하자. 베렘으로 하자. 베렘으로 몇 썼어요? 아니 아니야. 저희 줄자 있습니다. 날짜. 아, 우리 머리 사이즈 좀 재줘봐. 아 진짜 나 궁금하다. 프레임 벗자. 일단은 야, 머리 큰 사람들 다 모였어요. 예. 와, 네. 아니 머리가 좀 이렇게. 근데 전춤으로 쓰자고 하는 거는 사람... 나 저격 아니요? 넓적 해석으로 치 머리는 작네. 제가 이마도 좁고. 저는 스타크래프트 따지면 질러 대가리예요. 보시면 약간 뒤통수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아, 야, 왜 위로 왜? 이러, 여기로 이렇게. 형은 왕건이지. 딱 안화상영기 위쪽으로. 예. 어? 작은 것 같은데? 네. 58.5. 아, 크네. 어, 근데 왜 이렇게 크게 3방, 보이지? 선방, 선방. 58.5. 떨린다, 나 이거 솔직히. 어, 지코 형님 57. 오! 57. 진짜 고성님. 어, 그렇게 안 커. 진짜 주작하지 마세요. 오? 어, 왜? 56. 아 봐봐! 아 내가 여러분들 이게 커서 그렇지 이거는 우리 이게, 이거는 좁아요. 그러니까 아, 비율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아, 쓰자! 뒤로 아, 한번 서봅시다. 아, 비율이... 아, 아 비율이 어. 내가 좀... 비율이 중요한 것 같아. 아 인간이 비율... 근데 나도 비율 개똥인데? 자, 딱 일자로 서볼게. 아니 근데 다 180 넘잖아! 181? 아 나... 아니 나 없을 때 없으니까 똑같이 181이야. 맞아요. 썸네일각 잡았다. 이게 썸네일각이고요. 172예요 여러분들. 여기 썸네일각으로 잡아봤습니다. 나중에 기뉴다 한번 머리 한번 재봤으면 좋겠네요. 기뉴다, 아, 기뉴다, 로이조. 네. 그 로이조 머리 커? 아니 로이조. 아니 키가 큰데? 작지. 아, 그 비율. 밑이 이제 마지막 세자. 아, 아 비율로 아, 비율로. 어. 아 요즘 좀 세자원급 좀 하네. 네? 아니 아니 며칠 전에도 뭐 자꾸 세자 아 전 방송하고 싶으신 어. 분이에요. 아 정말로 아, 너 팬이야. 아, 한번 보고 싶어요 실제로. 아 그분 이제 회장님이라 아, 그래요? 합방 안 한대. 예. 철구가 불러도 안 간대. 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세아랑 같이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그 합방 실력 뽀록 날까봐 그냥 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네. 그건 있어요. 약간 보라 유망줄 얘기하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남자가 고인물이잖아요. 근데 라이징스타가 딱 두 명이었어요. 아, 뭐. 짝구 시조세. 아 저는 라이징스타 아직 어. 방송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짝구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시조세는 방송을 그냥 안 해봤지만 실제로 봤는데 약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진짜로. 지금 아, 근데 사실 네. 그 짝구는 이미 사망 선고가 떴다고 봐요. 짝꾸는 지금 만약에 여친팔이도 안 한다. 네. 그러면은 이제 거지는 이제 강남 야킹비지. 야킹 나가야 돼 이제 강남으로. 아 그리고 어? 또 오늘 보니까 시조세가 2주년 특집으로 별풍 많이 봤던데. 예, 예. 2조세 네 2년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진짜 이게 뭐 철구의 공백기, 연보성의 공백기도 있었지만 네. 사실 2년 사이에. 뭐 약간 이렇다 할 네임드 보라 BJ는 좀 안 나온 건 사실이잖아. 아, 보라 루키. 보라 루키 찾기 진짜 저희, 힘들어요. 저희가 사실 거의 10년째 나름대로 19 인물이에요. 19 인물. 아프리카 고였다고 한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왜 왜 안 나오는 거예요, 형? 왜 차돈이나 서비를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옥규 나왔다 아, 그런데 옥규? 네. 아, 옥규. 어. 제가 봤을 때 옥규는 이제 라이징 스타죠. 여기서 아. 좀 잘하면 정말 제가 봤을 때 길게 갈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라가 힘들잖아요. 초반이 맞아. 멘탈이. 옥규님이 어. 짱 내가 봤을 때 네네.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잘 되는 이제 그나마 이유는 뭐냐. 네. 딱 특유의 이제 예전에 프로 게이머였죠. 갔다가 네. 어. 예전 이제 보면 학교 다닐 때 맨 앞번 앞자리 앉아갖고 안경 이렇게 쓰고 귀여워. 약간, 약간 판타지 소설 보면서 네. 시청 묵향 같은 거 보면서. 어, 그치. 근데 시청자들이 또 나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공략해서 아, 그래 옥규는 우리 희망이야. 어, 어, 기회가 되면 우리도 떳떳하게 뭐, 어, 이제 좀 약간 아, 그런 게 조금은 있지 않을까. 비유 진짜 좋다. 비유 진짜. 어. 딱 그런 느낌 들더라고. 좋습니다. 저 대갈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네. 썸네일각을 좀 잡아봤고요. 네. 자, 그래서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아까 연보성 영웅지를 다닐 때 나왔어야 되는데 아, 이게 오늘 네.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 좋습니다. 영상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 보이는 라디오 최고의 키스신. 네. 다 경험담이 경험을 하셨죠. 예. 나는 자료 없을 걸 아마. 나는 봤을 때 최고의 키스신. 네. 섭이 오야 사탕 키스. 아, 거진 아이리스급이었어 아, 진짜. 어, 그거 난 아직까지도 제일 내 내리에 있던 게 어, 그거야. 아이리스 마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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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어 이거는 뭐 그냥 혀를 얼마나 그렇게 원래 이게 불문율이잖아. 혀를 정치죠. 키스 이건데. 아니요 혀를 얼마나 굴리는지. 와 그거 보고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자료 준비했습니다. 어 있어 그게? 야 우리. 오 달달하게 했네. 오 좋아. 아 잠깐만 이 사람 범죄 아니야? 뭐야? 야 뭐야? 와 죄송한데 뽀뽀할 때 잠깐 이시정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좋아. 저는 아름다웠죠. 이거 그 전도랑 비교할 수 없죠. 어 보성이는 잘한다. 아 저거 설레더라고. 붉은발이 있더라고. 은지야 좋아한다. 아니야. 아 저분 은지 저분 딱 지금 보니까 연기 진짜 잘하네. 아 나는 딱 순간적으로 좀 찡그리겠지. 머게 챘는데. 아 연기파 연기파. 아 한 번만 더 보면 안 돼? 한 번만. 아 맞아 진짜 맞아. 잘하네. 아니 보성이가 뽀뽀 잘하네. 와. 오. 연기 신이야. 그런 것 같아. 아 이거 설렙니다. 아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볼 때 얼굴이나 뭐나 이런 걸 보면 안 되고. 어? 잠깐만. 뭐야? 아 이거 뭐야? 아씨 나 이거 뭐야? 둘이 앉아 있어. 아 죄송합니다. 아 뭐야? 아 이래. 남자고 여자가 그냥 다 그냥. 아 나 지금 왜 저래? 아 이거 얼굴 몇 개 있는 거야? 니 말도 그 처먹은 거 아니야? 이러면 나한테 쌍욕하더라? 근데 잠시만요. 내가 내린 거 모지하고 봤는데 그게 두유노 지드부야. 아 진짜 씨발. 와 야 뭐야? 뭐야? 야 야 진공청소기야. 와. 야 입냄새. 우와. 야 근데 또 좋아한다 지혜가. 아 좋아한다. 내가 부분데. 아 씨발 야 이 개새끼야. 입냄새 내가 알거든요 철구님.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근데 요즘은 이빨 닦고만 방송하잖아. 와. 그래도 나던데요? 아 냄새 존나 나 형님. 네. 냄새 엄청나고. 사실 이거 연보 영웅지 아, 키스신을 보고 철구가 또 이렇게 왜 뭐 뭔데 이거? 너네는 현타 안 오냐 얘들아? 아 현타 아 와 은지님 존나 이뻐졌더라 얘들아. 아 이 새끼가 은지 존나 좋아해. 이뻐졌어요? 이대 합방이야. 쟤는 근데 유아도 되게 좋아하네. 맞아 유아도 좋아. 그러니까 약간 남의 거에 대한 뭐 남의 여자 엄청 좋아해. 남의 여자는 다 이쁘고요. 사실 외질도 이쁘지 않나요? 이쁘죠. 네. 예뻐졌지. 아 개 열받네 씨. 그냥 열받는 거야? 나는 결혼 안 했으면 사랑하는 사이 같아. 서로 견제하고. 어? 어. 자 그리고 짤로 하나만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야 요거 슈기가 또 이렇게 별풍선을 쏘면서. 네. 어. 뭐 키스 갈겨. 아니 얘는 야. 어느 정도 관종이냐면. 네네. 저한테 카톡까지 보냈어요. 뭐라고? 어. 뭐해 빨리 키스하라고. 아 진짜로. 야 나도 얘 정체 모르겠어. 잠깐만 근데 질문이 있어요. 예. 네네. 저렇게 현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인연이 있던 저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현 여자친구분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내색은 못했어요. 어. 왜냐면 내가 화낼까봐. 약간 좀 근데 기분 나쁠 것 같아. 나도 놀랬어. 근데 슈기랑은 진짜 친구 사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아 그러니까 원래 보성이가 연애는 아메리칸 마인드예요. 아. 우리는 헤어지면 다시는 안 봐. 근데 얘는 친구로 남아서 뭐 그래도 뭐. 아 저는 나쁘게 헤어진 게 하고. 없어요. 형처럼 좀 달라요. 형은 슈기 씨 뭐. 조심하세요. 예. 아, 예? 지코 형님은. 나쁘게 헤어지나? 지코 형은 제가 알기로 누가 하나 칼 들고 와요. 진짜 나는 그냥 들었는데 저는 일방적으로 네. 그냥 꺼져. 왜? 아, 그냥 아 우리는 헤어질 때 이제 이런 식이야. 질린다 싶으면은 아이 신발년아 그냥 꺼져. 신발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완전 뭐 진저리 쳐질 정도로 해서 이제 헤어지는. 신발년은 좀. 아 그러면 두 분은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나 궁금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자로 통보해요. 아. 아 그거는 아, 장문으로? 네. 아니 그냥 뭐 그만하자. 아 진짜? 아니, 그만하고 좀 잠수 타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아 제일 아, 약간 강남 제비식 같아요. 여자 스타일이네. 아 그럼
과거에 그분이랑 아, 아무래도? 아무래도? 꽃재형은요? 꽃재형은? 저는 헤어질 때 아무래도 저는 얼굴 보고 얘기합니다. 와, 그만하고 이제 우리 좀 앞으로도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그만하자. 아니 근데 앞서고 가죠. 얘는 말빨이 좋아서 여자가 오빠 왜 그래라고 해도 와, 뭐, 그러니까 말로 다 말로 다 줄 거야. 아, 그러니까 논리정연하게. 아, 그러니까. 지금 그걸 여자도 질리지.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안 맞으면은 네네네, 안 그치.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맞아요. 좋습니다. 맞아. 자, 보이는 라디오 최고의 키스 씬을 몇 가지 구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 핫한 거는 아무래도 여뭉지가. 네, 여뭉지죠. 그럼 나는 딱 키스할 때 그래도 본능적으로 여자가 손이 얘한테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저거 진짠가 보네. 와, 그 사이에 그걸 봤네. 우리 딱 디테일하게 다 보지. 직구 형님은 키스, 여자랑 키스할 때 손이 좀 어디로 가는 편이에요? 좀. 저는 알아요. 어떻게 해요? 머리 쪽으로 가시던데요? 머리로?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이제. 아니. 형은 형은 이제 하면서. 형 머리 이렇게 잡는다는 거야. 머리 이렇게 안쪽으로 잡고 이렇게. 왜 하시더라고요. 예. 아, 스킬이 달라. 아, 그치. 할 때는 머리를 잡고 일단은 키스를 하고. 예. 네. 근데 머리는 계속 잡고 있어. 아니야, 그래요. 머리 안 돼. 궁금한 게 그럼 형수님이랑 마지막 키스는 혹시? 저희는 아니까 이거 뭐 너무 이제 여쭤보고. 아니 그냥 재윤이 이제 그 가지려고 그 이후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진짜예요. 와, 이거 진짜 싫어한가 보다. 아, 당연히 싫어하지. 사실 부부관계가 되면은 부부 사귀게 되면 키스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 맞아. 다 그 말 하더라고요.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막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진짜로? 와.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뭐 이거는 저희가 결혼 안 해봤으니까 뭐. 근데 이제 쿤이 형도 맨날 사석에서 아, 이젠 보상하다. 형, 여자친구 만나면 바로 결혼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그 최근 사생활 더러운 거라 생각했는데. 에이, 나는 이런 얘기는 이 인간 입으로 결혼 얘기를 한다고. 와, 진짜 양심 없다. 저도 사실 그 얘기 들었는데 사납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사실 최근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는 진작에 안 듣고 속으로 이러잖아요. 주접다. 지랄하고 있네. 아니 예전에 이제 뭐 사석에서 술 먹고 이제 보성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야, 저 새끼 저 해대도 너무하네. 맞잖아. 우리 그런 적 좀 몇 번 있잖아. 아, 제가 아무래도 공방 같은 거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뭔가 내면에 있던 어떤 쓰레기를 사석에서 좀 푸는 격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범죄는 아니니까. 그렇죠. 죄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키스씬은 연보 응지인 걸로 여러분. 그렇죠. 다음 코디오스타 주제는 다음 주제. 아, 진짜 이거는 마지막 궁금합니다. 이거 상상사 하긴 하느냐.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코로나 핑계 대죠? 네. 아니에요. 이혼 핑계, 재윤이 핑계, 별의별 핑계 다 나오고 결국 내년에. 내년에 하세요. 그래. 스튜디오 핑계, 월세 핑계.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들 말하기는 이제 제2의 김장 사태. 맞아. 김장 아니랑 나랑 지호 형이랑 하기로 하고 막. 김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2월 달인가 와서 좀 추우니까 괜찮겠네. 조금 늦긴 했어도 3월 달 돼도 안 해. 4월 달 되니까 갑자기 고태야 김장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친 놈인가? 진짜? 오라인가 이 새끼? 아니 많은 분들 광고 상상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거 아니야, 광고 상상 그것만 하고 하면 상상 크루 들어갈 거예요. 언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좀 이제 이런 위기만 이제 좀 코로나가 끝나야지 하는 거예요. 아이 코로나 안 끝날 것 같은데 내년까지 무조건 내 평생만 나는데 잡히면 아 조금만 근데 제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 왜냐면 팬분들이 기대하는 게 옛날 지코 형이 꽁트의 신자야 뭐 지더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기대하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광고 상사를. 아니 근데 진짜 지더라는 김봉준도 그러고 철구도 그러고 사석에서 지코 형 콘텐츠 중에 다시 봤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지금 이제 그걸 할 시기가 아닌 게 나도 이제 광호상사하면서 조금 이제 좀 좋은 이미지를 파비 게이지를 좀 싼 다음에 그런 거는 이제 결정타로 네, 저 참 이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좀 약간 네, 형님 아직도 꿈 안 깼어요? 파비요? 에이 이건 에바지. 모르는 저는 거야. 궁금한 게 연보성이 빠를지. 아니 저는 제가 봤을 때 언제? 열심히 하면 올해 안에 받을 거 같아요. 올해 안에 받을 거 같아요. 우리가 운영자라면 우리 둘이 하나 둘 셋 골라볼까요? 아니, 손으로? 누구 파비 줄 건지? 예. 하나 둘 셋 박광우 영정. 영정은 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않았고 대표님이 또 한 피셜도 있고 아, 우리 BJ들이랑 뭐 하기로 했으면 좀 하세요 제발 아 진짜 하세요 김장 예. 때도 홍진경도 5월엔 김치를 안 담가! 그건 맞지 5월 가가지고 김치 담그제 아 그 원래 겨울에 담그죠 뭔 석박지 담그 와 다른 쪽 광고 아, 그러면 직코새끼 간 거예요? 직코새끼? 예, 아 진짜 그 재밌다 형이 뭐 진짜 할지 안 할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아 이거는 이번에 진짜 하죠 와 기대됩니다 근데 기대가 되는 게 이번에 한번 하면 제대로 하신다고 또 아 저희는 이제 안 하면 안 했지 한번 하면은 그건 맞아 각 잡고 제대로 하죠 예전에 지코 형님이 했던 희대 콘텐츠 그거죠 지코도 라이브 지더라 지더라 아 지더라 말고 강남역에서 아이 그것도 또 있고 이제 제일 히트가 대목소 박광호 김대리 그거 나오고 바로 방송 접었잖아. 류민이 적게 했더만 류민이 아이 뭐 저승사자 몇 명 나왔나. 류민이 방송 접었어. 그러니까. 아 그건 나랑. 아 세상에 그럼 다시 보기에다 그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주지. 아 사람 못 말해 사람 참. 한번 손절하면은 장례식도 안 가. 아니 진짜로. 아 저 개새끼다. 아 우리는 냉정해. 진짜 안 가. 아유 한 번 이제 진짜 선전했으면은 그냥 끝이지. 뭔 댓글을 왜 따라? 아 진짜. 어쩌면은 뭐 존경스럽습니다. 오히려 이형은 엮이고 나서 엮일 땐 좋아요. 근데 나중에 또 방송적으로 손절하고 나서 만약 그 사람 떠났다, 그럼 방송의 소재거리로 쓰여요. 담배 하나 꼬나 물고. 갔어? 아, 아 진짜 야. 아니 저는 궁금했던 게 둘이 옛날 코트 형이 막 페이스북에 막 그런 있었잖아요. 멋있는 명예적 진짜 지코 형 저격이었나요? 실체. 맞아요. 와 사이가 얼마나 재수없더라고. 아니 나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공방에 나와가지고 까루 형이랑 소희짱이랑 했던 그 방송 있잖아요. 어? 썰 썰전인가? 아니 고속이 조심해야겠다. 까루가 요즘 벼르고 있어. 어? 형님, 근데 언급 안 하기로 했으면 하지 마요. 별로 다르지. 아, 왜? 아니 강남에서 뭐 지나가는데 뭐 까루한테 뭐라 했대매. 아니 나 그런 적이 없어. 그 인간질그리에요. 아니 인방견 인방견이 뭘지 몰라. 아, 그래? 인방견을 그냥 흐르듯이 그냥 유동이 나도 인방견 전문가기 때문에 그냥 유동이 딱 그런 글을 써요. 근데 이 새끼 아이디가 통피야. 딱 보면은 아이디가 막 아이디가 39.74 막 이래. 그러면 그런 글들은 사실 우리는 걸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 보고 이 새끼 또 까루한테 그렇게 아니, 했어? 어, 뭐 26일 다시 보기 몇 분 몇 초 보나? 아, 디테일하게 저는 이건 선배님들한테 날조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예. 아 그건 날조였어? 예. 그럼 뭐 제가 실수했네요. 예, 어쨌든 얘기하자면 까루 네. 형 얘기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네, 근데 무슨 도대체 직권이 형을 조리돌림을 한 거죠? 아 예 그때는 진짜 아니 방송을 딱 이렇게 하는데 나랑 친하지도 않고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데 코트요? 코트 걔 방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프레임쇼구나. 이 코머리 맞아. 이 코머리 맞고 BJ들도 BJ들 사이에서도 좀 약간 언급하기 어려운 그런 인물이었어. 근데 난 또 그 당시 방송 잘 됐었으니까 방송 잘 하고 있는데 이 새끼 뭐야 이 개새끼가 방송 켜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존나 옛날이다. 무슨 피파 볼이나 차는 새끼 기지개 같죠. 서로 막 주고받고 해가지고 진짜 원수였어요. 근데 원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야. 영정. 와. 영정 당한. 내가 약간 3개월 3개월 6개월 정지. 내가 약간 신기 있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원하니까 있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가더라고. 그때 서로가 막 페북에서 서로 가네 안 가네 했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갔어. 그때 둘 다 트위치에서 만났어. 자 좋습니다. 저희 오늘 첫대로 준비해 뭐 술자리에서 나왔던 토크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추진이 아주 좋아가지고 마지막 질문 오! 딱 하나 예. 여자 키로는 네 이거는 진짜로 왜 남자들만 이렇게 활동을 하나 있잖아요 지금 여자 키로가 있어요? 로켓단 아 거기는 이제 몇 분 있었죠? 서조츠 로켓단 아, 남아공은 남순혁 로켓단은 다른 말로는 별풍단. 근데 되게 좋아. 별풍. 네. 돌아가면서 몰아주기 엄청. 누구 한 명 방송 나가서 막 한 10만 개씩 땡겨주고. 근데 맞아, 저는 피셜로 들었을 때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듣지 마세요. 자, 그럼 이게 이거. 엠빵한다던데. 엠빵하고 별풍. 아, 진짜 아니겠죠. 궁금하다. 근데 자기들끼리 진짜로. 도와주고 그만큼. 네.
딱 정확하게 33.3%로 나눕니다. 아 진짜로? 네네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냉정하네. 냉정하네. 냉정한 세계입니다. 자 일단 요 질문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자 요건 바로 치우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네. 보성이가 또 이렇게 또 그 사실 탑이 뭐 팬덤 디스나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또 안 그러잖아요. 예, 안 하죠. 예 마지막 영상은 또 우리 또 보성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영상 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아 나 이거 봤어. 아, 이거 뭐야? 진짜 한 거야? 아.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아 이거 빨리 최근 형이 해명해 줘. 이게 뭐야? 아니 아니고 이거는 그 진짜 좀 돈 보내면 해 줘. 네. 아 저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 나 저거 있어. 연보성 생일 축하에 있어. 해 줘. 나 진짜 감동이었잖아. 이게 저기다 메일 보내고 이제 돈 좀 후원해 주고 유니세프 이런 거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저런 소스들도 조금 쓰면은 아 저 엄청 대박이죠.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형님도 뭐 지맨 뭐 이런 거 하면 재밌겠는데? 지맨 아 나는 그거 보내려고 뭐? 미소요 아내 아, 친구 아 박미술하고 있어 내 친구 내 친구 그냥 보내갖고 하면 형 좋아하실 거잖아요 아 안 돼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준비했던 피디오스타는 딱 여기까지 벌써 12시 17분이에요 와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벌써 끝나는 거야? 네네 여기까지죠 뭔가 조금 아쉽 기도 하고 좀 아, 진짜로 그냥 좀 수상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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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근데 확실히 지맨은 지맨인 게 자유주제로 가도 되고 라디오 스타도 원래 아담아 이렇게 전문용어로 진짜 최고의 게스트 나오면 1인 체제로 가잖아요. 맞아요. 와, 근데 오늘 뭐 진짜 너무 큰 재미 주셨습니다. 진짜. 아 형님 네. 최고죠. 오늘은 뭐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서로 그냥, 편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화에는 이렇게 하면서 게스트 나와서 네. 약간 진짜 대결식으로 하면 더 웃길 것 같아. 다음엔 게스트 좀 더 많이 소개해서. 예예 예를 들어 뭐 진짜 그치. 일단은 섭외한다든지 책상부터 이렇게 마주보고 아, 조금 네네네. 이렇게 해서 딱 그렇게 해야지 아 라디오스타 다음 해야죠. 라디오스타는 그치. 최군인가요? 쿤디오스타인가요? 한번 저희가 단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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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직원이 부재 중이라 네, 한 달에 세 번 시간은 네 라디오스타 오늘 네. 오늘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술을 좀 한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근데 이게 3시, 4시 모인 적이 많이 없으니까 아, 그런 것도 아, 있었던 것 같아요 됩니다. 전 절대 보성이랑 당분간은 술 안 먹어요. 예? 아니 형, 아 진짜 이 얘기는 해야겠어. 아 진짜 내가 있어서. 맨날 정말 삐져 있어. 아, 제가 아, 맨날 아, 해서 형한테 형 진짜 염코의 함정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이거 재밌는 게 많다. 게스트라면 대박이다.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러시더라고. 저번에 봉준이 끝나고 합방 하더라고. 합방 끝나고 얘기했는데 아 저 왜 그러세요 형님? 아니 그 함정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 조금 더 지나서 아 좀 더 지나서? 그럼 뭐 전중에 주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바로 술상을 좀 펴볼까요? 아니면은 아 형 지금 눈빛이 약간 어디 가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요. 어디 가고 싶어 하시네. 어디 가고 싶어. 자 그러면 예. 깔끔하게 방종 때립시다. 아 예 맞아요. 방종 근데... 때리고 저희끼리 술 한잔 할게요. 예 그게 나아요 제가 봤을 때. 아, 네네네. 방종 딱 때리고 다음에는 이화 때는 뒤풀이까지. 아~ 이렇게 약속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이화 때 다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이화 때는 이제 어차피 제가 안 나오니까 그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 오늘 와주니까 형님 소감 소감부터 한번. 예 네. 소감으로. 네 아무튼 2회부터는 이딴 식으로 안 했습니다. 아 뭐 네,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라디오 스타 이제 이건데 뭐 그냥 쭉 나란히 만져서 뭐 그냥 똑같이 뭐 그냥 뭐 이게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자막만 띄워놓고 그쵸 형 염코 그때 했을 때 훨씬 낫죠? 그때는 세 명 나왔잖아요 게스트 이게 뭔가 아, 아, 게스트 더 많이 할까요? 국내 없어서 그래 이 양반 국내 없어서 그래 국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비제이도 섭외하는 그래. 건데 하면 최고해야 돼 조금 신경 써서 네. 더 잘 됐으면 좋겠네 나라 그만해 줘주시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너무 재밌어서 더 보고 싶어서 그런 맞지, 거예요 맞아 이거 맞아 자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성이도 이제 한마디 아 오늘 여러분들 코트 형이랑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첫 거진 합방인데 코트 형 집 와서 했는데 너무 잘 맞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 때는 여러분들 세팅 이따구로 안 하고 재밌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다음에는 국내도 있는 저희 뭐 읍디오스타, 땡디오스타로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봐주신 네.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짧긴 짧아. 근데 네. 빨리 가는 시간이 짧고요. 짧고요.